그런 직관적인 물리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캐치를 하면서 가면은 정보이론처럼 쉽고 재밌는 과목이 없습니다. 너무 제 주관적인 얘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 가이드라인을 쫓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뭐 중요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엔트로피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로 정의를 했을 때는 뭐 average uncertainty 또는 average surprise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량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엔트로피에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엔트로피라 하는 것은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표현을 찾고 있는데, 어떤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정보량의 포텐셜이라고 좀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가 이제 배경 설명을 하면서 정해져 있는 거 또는 확실히 발생할 수 있는 사실들, 이벤트들은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정보량이 없다 그랬죠. 실생활에서도 사실 정보량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정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남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 또는 뭐 A라는 세대에서 B라는 세대로 전달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정보들은 전혀 쓸모없는 정보라,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트로피가 캡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물리적인 프로세스, 여기서는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랜덤 프로세스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그 물리적인 프로세스가 가질 수 있는 정보량의 포텐셜이다. 그러니까 얼마큼의 정보량을 얘가 나중에 함유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엔트로피가 뭔가 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계속 엔트로피가 여기서 그냥 정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응용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갖고 있으면은 그 응용을 할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응용한 것 외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면 이게 새로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또 응용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엔트로피의 개념이 사실은 여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뭐 많은 수식들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뭐 개념들 중에 하나가 엔트로피는 shift invariant, 즉 무슨 얘기냐면 엔트로피는 어떤 확률 분포의 모양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확률 분포가 좌로 이동, 우로 이동하는 거에 전혀 상관없다. 모양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확률의 모양이 어떤 물리적인 현상, 랜덤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그 물리적인 현상, 주사위 던지는 것도 물리적인 현상이죠. 뭐를 측정하는 것도 물리적인 현상이죠. 이 물리적인 현상에서 그
엔트로피라 하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혼란도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큼 뭐 혼란스러운가? 결국 혼란도는 결국 확률 분포에서 완전히 좌우가 되는 거고 그 확률 분포의 어떤 부분이냐? 절대적인 좌표축에서 위치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을 조인트 엔트로피, 컨디셔널 엔트로피로 확장을 했었죠. 그리고 렐러티브 엔트로피까지 갔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가지고 이제 정보에 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그 어떤 매저인 인포메이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렐러티브 엔트로피, 그 다음에 이거는 머신러닝에서는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라고 많이 불린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디스턴스가 만족해야 될 그 세 가지 성질을 다 만족은 못한다. 이게 불행히도 이 교환 법칙은 성립을 안 한다. 근데 디스턴스가 만족해야 되는 기본적인 양수해야 되는 성질 이것들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니까 당연히 아마 트라이앵글러도 성립을 안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집에서 체크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죠. 특히 정보이론보다는 머신러닝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머신러닝의 학습에 쓰이는 그 최적화 알고리즘, 보통 SGD라고 부르죠. SGD의 그 로스 펑션을 정할 때 이 결국은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로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머신러닝의 99%의 알고리즘들은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를 쓰고 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이따가 챕터 마지막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중요한 개념,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자, 이것도 조인트한 개념이 됩니다. 두 개의 확률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X하고 Y.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을 하면 어떤 X라는 어떤 이벤트 또 Y라는 이벤트 사이에 어떤 뭐 관계가 있는가를 매저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디파인했던 뭐 정의라고 봐도 됩니다. 방금 전에 디파인을 했던 그 relative entropy, callback liable distance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재밌게 정의가 되는 게 뭐냐면 뭐하고 뭐의 차이를 따지냐면 이 두 랜덤 variable의 joint distribution하고 그 다음에 두 랜덤 variable의 각각의 distribution을 marginal distribution이라고 부릅니다. px, py를 곱하고의 차이를 거리를 callback liable distance 두 distribution 간의 거리를 측정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callback liable distance가 좀 파워풀한 이유는 이게 이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의 경우는 이 디스트리뷰션들을 어떤 벡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 디스크리트한 포인트에 대한 어떤 숫자가 나오니까 어떤 파이나이트 디멘전이라는 벡터 간의 거리를 재는 걸로 또 이해할 수가 있고 좀 더 나아가면은 뭐 다음 이제 챕터 7, 8장쯤에는 이걸 컨티뉴어스한 케이스로도 확장하는데 이 컨티뉴어스한 펑션에 대한 거리를 재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 여기서 이거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봅시다. P 일단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아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두 개가 같아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혹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마지날에 곱인 경우가 어떤 상황이죠? 확률에 생길 때 네? 두 개가 독립일 때 그렇죠. 두 개가 독립일 때입니다. 그래서 자, 두 개가 같아질 경우 는 독립인데 만약에 독립인 상황인 경우 이 경우 자, 요 식을 다시 이제 아까 컬백 라이블러의
정의로 갖다 식으로 풀어쳐 보면 앞에 걸로 평균을 취하고 그 다음에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지저분하게 되겠죠. 지어보면 그렇죠? 앞에 걸로 평균을 취하고 앞에 게 분자, 뒤에 게 분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놈하고 이놈이 독립이라 같아 버리면 분자 분모 같아져 버리죠. 1이 됩니다. 로그의 1은 얼마죠? 0이죠. 여기 항상 0입니다. 항상 0을 에버리지 해봐야 0이죠. 결국 0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둘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니까 컬백 라이블러가 인디펜던트한테는 이놈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좀 더 추가적인 성질을 보인 다음에 mutual information이 의미하는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면은 x하고 y의 상관관계. 자, correlation이라는 말은 가능하면 안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correlation하고 관련이 있는 말인데 correlation이라는 또 별도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확률 이론에서는 correlation과 비슷한 것을 측정하는 양이다. mutual information. 그러니까 두 개가 얼마큼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느냐를 매자는 양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다. 그래서 뮤추얼이라는 게 서로 상관관계라는 의미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좀더 좋은 편이 있네요. 두 확률 변수의 디펜던시를 매자는 양이다. 디펜던시가 높으면 높을수록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커지고 디펜던시가 낮으면 낮을수록 디펜던시가 최악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인디펜던트한 거죠. 디펜던시의 반대말이 인디펜던트한 거니까 그때는 제로가 된다. 가장 작은 약이 제로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직관적으로만 생각해도 나중에 증명을 하겠지만 수학적으로 증명하겠지만 뮤추얼 인포메이션 항상 양수가 돼. 왜? 디스턴스니까. 그것도 나중에 증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두 랜덤 배리어블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아마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확률 통계 이론 중에 뮤추얼 인포메이션만큼 정말 실용적이고 파워풀한 개념이 없을 겁니다. 뭐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왜 그러냐면 뭐 초반에 얘기했듯이 모든 그런 그 정보 전달, 정보 뭐를 또는 압축 또는 정보를 익스트랙션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모든 현대적인 IT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되는 어떤 기본적인 뭔가 펀더멘털한 어떤 양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어마어마한 실용적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 차차 배워나갈 거고 지금 단계에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두 확률 이벤트 또는 두 피지컬 프로세스가 얼만큼 상관관계가 있는 얼만큼 디펜던스가 있느냐를 측정하는 양이다. 그래서 쉽게 하나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X하고 Y가 어떻게 예시를 들 수가 있냐면 X라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저기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음성으로 그냥 막 목소리로 대화를 나눈다고 할때 제가 목소리를 내서 무슨 말을 하는 전달하는 그 과정 그 부분이 이제 X가 되는 거고 Y는 받는 사람이 받는 어떤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좀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하고 저기서 받는 메시지가 아이디어라는 상황은 항상 똑같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죠. 왜냐하면 멀리 멀리 떨어질수록 잘안 들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상한 잡음도 들릴 거고 배경 소리도 지나가고
저는 버스나 오토바이 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못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하고 받는 메시지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얘가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더 이론적으로 발전시킬지는 우리가 7-8장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업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그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학생 중에 그 대기 상태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지금 조교가 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조교 듣고 있나? 상호 들어와 있나? 상우? 자, 다 들어온 것 같죠? 자, 채팅창에 뭐 뜨면은 누가 좀 한 명이 알려줘요. 자, 그래서 미추얼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미추얼 인포메이션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엔트로피하고는 또 무슨 상관, 뭔 관계인가? 얘네들이 나이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따져보자 하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잔뜩 뭐 식을 써놨는데 사실은 이거를 거꾸로 예, 이도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거고 정의는 자 XY에 대한 average고요. 이거라 그랬죠? 즉 얼만큼 independence에서 벗어나는가를 측정하는 양이니까 dependence를 측정하는 게 그렇죠?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죠? 그 말을 기억하면 그냥 수식을 안 외워도 저절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트릭을 부릴 수가 있냐면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체인 룰을 적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py를 끄집어내버리면 이 놈은 py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px 기분 y 곱하기 py죠. 그쵸?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확률을 이뤄서. 조건 확률 정의에서 당연히 나오니까. 근데 공교롭게 py, py가 분자분모에 다 있네요. 서로 캔슬되죠. 그쵸?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px만 보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 이거는 hx에 해당되고, 금방 할 수가 있고요. 그쵸? 그렇게 금방 가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식을 저처럼 많이 다루다 보면, 이거는, 당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 정도까지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숙제 같은 거 열심히 풀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놈만 남았죠. px 기분 y. 자,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봤던 거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컨디셔널 엔트로피 정의하고 유사하죠. 근데 이 px y가 엉뚱한 데 있죠. 그때는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분자에 있죠. 근데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분모했던 게 분자에 있으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면서 뒤집히면 되니까 분모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아주 쉽게 뭐 나왔는데, 자 그럼 mutual information은 뭐냐? 이런 거란 거죠. 자, 이게 뭔가 또 한번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면 좋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X라는 나가 Y라는 어떤 그 듣는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얼마만큼 정보를 들을 수 있는가를 대체로 매저하는 양이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한 아까 엔트로피가 뭐라 그랬죠? 엔트로피는 그 얼마큼 정보를 함유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좋은 표현이네요. 엔트로피라면 정보를 얼마큼 함유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얼마큼 함유하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가를 매저하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말을 함으로써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량의 포텐셜에서 자 이게 뭐냐면 Y라는 거는 듣는 사람이 자기 들은 정보는 확실히 받았으니까 받았고 받은 걸로 얼마큼 거기서 X를 추출해내는가. 근데 X를 추출해내는 게 아니고 받았을 때 X가 얼만큼 불확정성인가. 엔트로피는 불확정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정보를 전달할 때는 불확정성은 정보에 반대되는 게 왜냐하면 내가 전달할 때는 확실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불확실하다라는 거는 정보가 전달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빼준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보낼 수 있는 최대 정보량에서 저 사람이 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걸 기반으로 내 목소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통 캐치를 하는데 약간 주변에서 작음이 들려서 못 들었다. 어떤 몇몇 단어를 만약에 빼먹었다. 그러면 그 단어에 해당한 부분이 불확실하게 버린 거죠. 그만큼의 불확실성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직관적인 것과도 상당히 맞아떨어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가 있다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중간 지금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convex function,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 뭐 이런 얘기죠. convex는 아래로 볼록입니다. 함수로 치면은 fx가 있으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y x 제곱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컨벡스 펑션의 구체적인 엄밀한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면 두 점을 잡고 이 함수에 x1, x2라는 두 점을 잡고 그 두 점으로 만들어지는 함수 값을 이어붙였을 때 이 이어붙인 직선상에 있는 임의의 점이 같은 위치에 있는 함수 값보다 항상 위에 있는 경우를 convex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convex function은 말 그대로 아래로 볼록이니까 기하학적인 개념입니다. 사실은 수식하고는 상관없는 개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펑션이 뭔가 이렇게 좀 밖으로 튀어나가 있다는 얘기죠.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럼 기하학적인 개념을 억지로 산술적으로 표현하자면 굳이 이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 임의의 점을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분점을 디파인하는 공식 있죠. 그래서 뭐 람다 대 1-람다의 비율로 이 두 점 사이에
내분점을 구하면 이런 식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 x축상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람다가 0이면 2점이 되는 거고, 그렇죠? 람다가 2면 2점이 되는 거니까 람다 대 1 마이너스 람다. 그런데 고놈이 요 두 점을 이은 선분상에서의 내분점도 또 찾을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우측식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 내분점의 함수값은 항상 요 동그라미는 요 크로스보다 항상 작다. 그게 아래로 블록이라는 기하적인 의미가 사실 원천적인 정인데 그거를 굳이 산술적으로 표시하면 이렇답니다. 그렇죠? 굳이 기하적인 개념을 산술적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산술적인 게 다루기가 편하니까 기하적인 건 왠지 뭔가 다 말로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그게 다루기가 힘들어져서 산술로 표현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벡스 중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컨벡스를 얘기할 때는 컨벡스 일단 반대말은 뭐냐면 콘케이브, 위로 블록.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컨벡스도 아니고 컨케이브도 아닌 펑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어떤 펑션이 있을까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함수 더 쉬운 거 뭐 y는 x 같은 직선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래로 블록도 아니고 위로 블록도 아니죠. 딱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직선을 보통 포함합니다. 컨벡스에 여기 이퀄리티가 직선도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 체크해 보면서. 근데 요 이퀄리티를 빼버리면, 그러니까 직선을 고려를 안 하겠다 그러면 엄밀한 컨벡스라고 얘기해서 영어로 strictly convex. 그렇죠? 그래서 strictly convex인 경우가 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 콜 x 같은 상황, 뭐 y 콜 ax 같은 하여튼 모든 직선, y 콜 3 같은 것도 상수도 사실 직선이죠. 모든 직선을 제외한 것을 이제 strictly convex다 하고, 여기는 1차원 도메인만 따지고 있지만 사실 이거 개념은 멀티디멘전으로 이미 n차원으로 확장 가능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x가 스칼라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 벡터도 된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산술적으로 이런 y 콜 ax 제곱 같은 놈들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놈의 뭐 y 콜 x 제곱의 1차 도함수는 y 콜 2x죠. 그거의 2차 도함수는 y 콜 2죠. 양수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2차 도함수는 기울기의 증감을 나타내는 거니까 기울기의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는 기울기가 좌에서 우로 갈 때 항상 증가한다. 보면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크고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크죠. 컨벡스는 무조건 2차 세컨드 디리티브가 2차 미분이 항상 양수됐다. 쉽게 알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내용, 고등학교로 배우나요? 안 배우나? 그죠? 네. 고등학교 배운 내용이고. 근데 이제 대학에서는 이렇게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 아까 컨벡스라는 건 기하적인 개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게 모든 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모든 케이스를 커버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 함수가 1차 미분까지는 가능한데 2차 미분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렇죠? 이거는 2차 미분까지 가능할 때만 하는 스페셜 케이스만 된다는 얘기고, 더 제너럴한 케이스는 그 정보 이론에서는 미분 불가능한 그런 함수들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너무 믿지 말라. 조금 더 사실은 이 개념이 더 중요하다. 미분 두 번에서 뭐 하는 거 이거 너무 믿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정보 이론, 뭐 엔트로피, 뮤추얼 이론 얘기하다가 갑자기 컨벡스 얘기를 하느냐?
이 컨벡시티가 정비론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두 개를 하는데, 첫 번째 역할은 이번 챕터에서 다 배웁니다. 첫 번째 역할은 컨벡시티를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질들을 증명을 하죠. 예를 들면 아까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항상 양수가 된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는 상상을 했지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자, 그거를 컨벡시티로 증명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이고, 두 번째는 좀 미묘한 건데, 컨벡시티를 가지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대학원 가서 통신 분야를 전공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통신 시스템에서 어떤 식으로 뭐 모듈레이터, 디모듈레이터, 송신기, 수신기를 설계를 해야 될지를 아주 펀더멘탈한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학적이고 뭔가 단순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해석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혹시 이제 해석학 배운 사람들 혹시 여기 있나? 여기 없나? 이론적인 걸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우리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학부생들도 그렇고 나중에 좀 시리어스한 논문을 쓰고 싶은 사람들 해석학을 듣는 걸 강추합니다. 거의 그냥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 컨벡시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젠센이라는 사람이 처음 이제 만들어낸 어떤 성질입니다. 젠센의 부등식이다 하는 거고요. 자, 어떤 거냐면 아까 정의한 요 컨벡시티의 정의를 좀 일반화시킨, 무슨 얘기냐면 아까 컨벡시티를 두 개의 점에 대해서만 가지고 첨부를 거어서 정의를 내렸죠. 근데 두 개의 점이 아니고 그냥 임의의 K계의 점을 막 긋습니다. 긋고 그 K계의 점을 이 비슷한 개념으로 확장한 성질이다. 그래서 젠센 일리커티가 뭐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놈을 두 개 포인트에서 임의의 K계의 포인트로 확장한 거다. 아니면 임의의 N계의 포인트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성질을 여기서 이제 약간 더 발전을 시키면, 여기에 임의의 뭐 N개의 점들이 있다 그러면 X1, 뭐 X2부터 XN개까지가 있는데, 이게 주어진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심플한 확장이고, 이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젠센이라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확장을 했냐면, X라는 요 값들이, N개 X라는 값들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랜덤 배리어블로 시행한 결과 값들로 주어지는 거다 라고 가정을 하자. 무슨 얘기냐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이게 만약에 X축이 디스크리트하다 그러면 주사위를 N번 던지면 숫자들이 막 잔뜩 나오겠죠. 좋은 비유는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컨티뉴어스한 랜덤 배리어블이 있다. 0에서 1 사이에 아무 숫자가 유니폼하게 나오는데 N번을 시행을 하면 N개의 랜덤 넘버가 팍 튀어나오죠. 이제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정의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내부 랜점의 비율을 나타내는 이 람다를 확률적으로도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옛날엔 원래 정의에서는 람다 원만에서 말을 그냥 기하적인 내분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X1, X2가 만약에 랜덤 배리어블의 어떤 리얼라이제이션, 실행된 결과값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엄마의 사람다라는 확률로 볼 수가 있다. 네, 합치면 1이니까. 합치는 모든 수열들은, 합쳐서 1이 되는 모든 수열들은,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태생이 어땠든 간에 무조건 확률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오늘 또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 그러니까 원래 확률이 아니었어도 합쳐서 1이 되는 시퀀스 수열들은 무조건 확률로 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자, 그래서 음마스 람다 람다가 원래는 확률적인 개념이 아니었는데 합쳐서 1이 되죠. 그럼 이거 확률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놈 뭐로 해석할 수가 있냐면 X1, X2를 두번 실행했을 때, 그러니까 X1, X2가 뭐냐면 동전 던지기였을 때 X1은 앞면이 나오는 값이고 1이고 X2는 뒷면이 나오는 값이고 X2고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5만의 3, 뒷면이 나올 확률이 람다다. 근데 확률 곱하기 각각의 리얼라이제이션은 생각해보면 동전 던지기의 평균 값이죠. 동전 던지기 랜덤 배리어블 X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어떤 식으로 일반화 시킬 수 있냐면 F는 EX다 라고 일반화 시킬 수가 있다. 좌변을. 자, 마찬가지로 우변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변은 FXX1, FX2도 랜덤 배리어블의 함수도 랜덤 배리어블입니다. 이건 확률 이론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당연한 성질이고요. 그거에 원만해서 람다 람다니까 이걸 확률로 해석하면 이것도 함수값에 대한 확률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구동식으로 확장한 게 아니고 이건 두 개의 점을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똑같은 식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식의 의미는 뭐냐면 두 개의 점에 대해서만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임의의 N개점에 다 해당된다. 무슨 얘기냐면 뭐 이게 랜덤 배리어블이 여섯 개 값을 갖는다 그러면 여섯 개 포인트를 갖는 거고 컨티뉴어스한 거다 그러면 아니 그냥 컨티뉴어스한 평균 적분으로 계산되겠죠? 이렇게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을 1 마이너스 람다를 P1 람다를 P2라고 대체를 해버리면 왜? 합쳐서 1이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죠? P1, P2가 확률이라고 보면 합쳐서 1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임의의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디스크리트한 케이스만 랜덤 배리어블의 리얼라이제이션들이 디스크리트한 경우 그런 걸 앞으로 디스크리트 랜덤 배리어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랜덤 배리어블의 리얼라이제이션들이 컨티뉴어스한 그냥 일반적인 리얼 넘버인 경우는 컨티뉴어스 랜덤 배리어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논의의 편의상 디스크리트 랜덤 배리어블만 일단 다루겠습니다. 그랬을 때 임의의 K계의 어떤 값을 갖는 그런 랜덤 배리어블에도 이 식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왜? K가 2일 때는 이미 돼 있죠? 왜냐면 이거는 증명이 아니고 정의였으니까 K가 2일 때는 돼 있기 때문에 K가 2 이상인 경우 K가 3 아니면 임의의 K계인 경우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K가 3이라 그러면 K-1이 2죠. 그러면 K-1이 2인 경우는 무조건 이거 성립하는 거죠. 정의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게 개념이죠. K가 2일 때 됐으니까 3도 되는 거고 3이 되면 4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K-1일 때 이미 증명이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죠. 그 가정을 가지고 K일 때도 성립한다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K라는 포인트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리얼라이제이션들의 것들이 확률이 K계가 주어졌을 때 개념은 뭐냐면
1부터 K까지, 즉 P1부터 PK까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만 빼내버리세요. 마지막만 빼내고 바로 직전 P1부터 PK만의 셀까지 있죠. 요 놈만 한번 다뤄보자. 네, 요 놈만 다루면 이걸 빼버리면 이게 더 이상 확률이 아니죠. 왜? 합쳐서 1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왠지 확률로만 뭘 해야 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들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강제로 확률을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강제로 만드느냐? 강제로 1로 만들어 버린 대죠. 합쳐서 그런 테크닉을 뭐라 그러죠? 노멀라이즈 한다. 그러니까 합쳐서 1이 아닌 어떤 양을 전체 합으로 나눠주면 당근 1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다 합친 걸로 각각을 다 나눠줘. 해면하실 거 아니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다 합친 거는 거기다 요거를 더하면 1이 되는 거니까 요걸 다 합친 거는 1 마이너스 pk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끄집어낸 이 부분에서 그거를 뺀 이래서 그걸 나눠주는 게 노멀라이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전체 K계를 다 합친 게 1이기 때문에. 자, 이런 약속을 해서 노멀라이즈 된 확률이 아니었던 놈을 강제로 확률로 만들어버린 이 새로운 확률을 프라임이라고 부르자. 그렇죠? 근데 이거는 특징이 더 이상 K계가 아닙니다. K-1계에 대한 그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 대한 확률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fx를 평균을 내는 게 정의상 뭐 이거죠. 이 아까 k에 대해서 다뤄본다 그러면 아까 두 개의 케이스를 확장한 케이스가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난 트릭이 나오는데 두 개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성질이죠. 이걸 두 개 케이스로 어떻게 나눠볼 수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 놈과 나머지 구분했죠. 마찬가지로 PK인 경우하고 PK가 아닌 나머지다를 두 개 케이스로 나누자는 거죠. 그래서 요 마지막 항을 뽑아내버립니다. 서메이션에서. 그럼 여러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다. 나머지 다인데 그 중에 사실은 이놈이 원래는 이런 거였죠. A-3까지 해서 프라임이 아닙니다. PI XI인데 앞에다가 1-PK를 끄집어내면 여기다가 1-PK를 다시 나눠줘야 되죠. 근데 이게 아까 정의상 뭐라 그랬냐면 PI 프라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1-PK를 끄집어내면 안에는 PI 프라임이 된다. 노멀라이즈 된 확률이 나온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렇게 두 개 케이스로 나눠진 PK인 경우하고 아닌 노멀라이즈 거나 비슷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자, 이 마지막 게인 서메이션만 주목해보면 PI 프라임은 이제는 확률입니다. 강제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에서의 그 가정에 의해서 K-1계에는 이 젠센스 인이퀄리티가 성립을 한다고 그랬죠. 우변은 좌변보다 크다. 지금 순서를 바꿔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유도하고 있는 경우라. 자, 이게 우변에 해당됩니다. 이게 어떤 함수값의 평균은 평균의 함수보다 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면 이 놈이 요거보다 크다는. 그래서 여기 부등호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두 개 포인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포인트가 PK인 경우하고 PK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하나의 포인트는 XK고 또 다른 포인트는 좀 뭐 이상하게 복잡한 식이지만 이 서메이션 자체가 또 다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새로운 포인트에 대해서 갖는 확률이 1 pk이고 xk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갖는 확률이 pk면 여전히 그 확률이라는 거죠. 두 개 포인트에 대한. 그러면 두 개 포인트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게 정의에 의해서 컨벡스이면은, 자, F는 컨벡스라는 걸 이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제 가정이. 그러면 함수의 평균은 평균의 함수보다 크다. 그래서 요 놈들이, 뭐 쉽게 얘기하면 확률들이 함수 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등호가 왼쪽으로 열리는 거죠. pk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1 pk가 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재미난 사실은 1 pk랑 프라임하고 곱해지면 이 정의에 의해서 원래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오리지널 확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놈은, 가로 안에 있는 놈은 각각의 xi들의 평균이 되는, 즉 x들의 평균. 그래서 결론은 EFX는 FEX보다 크다. 그게 젠센슨의 이퀄리티죠. 이식이 돼요. 순서가 뒤집혔지만. 그렇죠? 이렇게 일반화가 가능하다. 즉, 정의는 두 가지, 두 개의 포인트였지만 젠센슨 이퀄리티의 그 성질은 뭐냐면 그 두 개의 포인트에게 정의된 값을 일반화된 디스크리트한 랜덤 배리어블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래서 다소 조금 뭐 복잡해 보이는 내용인데 젠센슨 이퀄리티를 왜 다루냐, 이게 그냥 앞으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 이론을 하는 사람이 젠센슨 이퀄리티를 모른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모를 수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젠센슨 이퀄리티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 농부가 삽질을 뭐 아니면 쟁이 호미질을 못하는 농부나 똑같다. 뭐 아니면 그런 도구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랑 똑같다. 그런 도구 없이 농사를 짓겠다는 건 똑같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디스크리트한 랜덤 배리어블에 대해서 증명을 했죠. 그거를 사실은 수학의 이제 확률 이론을 뭐 아주 엄밀하게 다루는, 해석하게 한 분야인데 measure theory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을 쓰면 대학원에서도 수학과에서는 전공과목으로 필수로 듣는 내용인데, 수학과 학생이 아니니까 measure theory를 적용하면 또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뭐 여기는 수학과 과목이 아니니까 아주 심심한 사람들은 measure theory 듣고 이거를 continuous하게 확장하는 것까지 한번 수학과 과목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그런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정보 이론은 수학이라기보다는 개념이고 직관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말아주기 바라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이 하나 그 중요한 또 특징을 갖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젠센슨 이퀄리티의 중요한 요소라 그래야 돼요. 특징이라 그래야 돼요. 이 식에서 이게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퀄리티가 없어지면 strictly convex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정보 이론에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 코멘트가 나옵니다. 책에도 없고 자료도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인데, 정보 이론에서는 어떤 이런 부등식이 지금 처음 등장했습니다. 젠센슨 이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부등식인데 정보 이론의 거의 한 이론 전개 70, 80%는 부등식이 전부다 라고 생각합니다. 부등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부등식이 그러면 물리적으로 왜 중요하냐, 뭐가 뭐보다 작거나 크다라는 걸 계속 연결시키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뭐를 압축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그것의 최대치는 이런 부등식으로 계속 연결시킨다. 우리가 관심 있는 어떤 양이 있으면 그놈은 이런 거에 있다 적어놔갖고, 그걸 또 다시 이런 거에 적어놔갖고, 계속 하다 보면 제일 뒤에 나오는 놈이 최대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걸 넘어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보 이론에서 기본으로 다루는 건 최대치 아니면 최소치인데, 그 최대치와 최소치를 찾아내려면 부등식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등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부등식을 못 다루게 되면 정보 이론을 못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자, 부등식은 많이 쓴다라고 그랬고, 그럼 부등식이 여기서 항상 크거나 같다인데, 여기서 같다는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최대치일 때, 그 최대치가 실제로 현실에서 구현 가능하냐 아니냐는, 사실 이론에서 이퀄리티가 만족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론에서 계속 크기만 하다 그러면 이게 현실에서는 어퍼바운드는 될지 몰라도 구현은 못하는 거죠. 이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 책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정보이론에서의 부등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볼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냥 정보이론의 거의 80, 90%는 부등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등식에서 사실은 요 화살표명보다 이퀄리티, 등호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그냥 중요하다로만 말을 끝내면 안 되고, 그 이퀄리티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요 상황에서, 자, 요 부등식을 볼까요? 자, F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여기 X값들을 막 랜덤하게 막 찍어서 평균을 낸 어떤 함수값하고, 그 함수값들의 랜덤한 값들을 막 찍어서 평균을 낸 값은 결국은 원래 정의에 있듯이 어떤 선분을 이어서 선분의 어떤 중간점이 곡선보다 위에 있다 라는 거를 기하적으로 표시하는 식인데, 이런 게 그쵸? 이놈이, 자, 여기서 가정은 콤벡스가 아니고 스트릭트리 콤벡스일 때 아이콜엑스 같은 직선은 당연한 거라 빼버립니다. 스트릭트리 콤벡스일 때 이퀄리티가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보자. 언제가 이퀄리티가 될까? 쉽게 뭐 논의를 하려면 두개 랜덤 배리어블이 있는 요 상황, 아까 요식 계속 생각하면 더 편합니다. 두개 랜덤 배리어블이 있는데 임의의 랜덤한 두개 값을 찍어서 평균 함수하고, 그 함수값의 평균이 스트릭트한 경우 요 와이 서클하고 블랙 서클이 콜랩스 될 때 만나게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이거는 함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나게 되는 상황은 함수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랜덤 배리어블 또는 랜덤 배리어블의 확률 분포가 어떤 놈이었는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줌으로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대답을 해주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아무나 손 들고 한번 답을 해볼래요? 네? 한 가지만 선택한다는 게 어떤 얘기죠? 크게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그게 확률 분포로 어떤 상황일까요? 그쵸? 우리 아까
사실은 밑에 답이 있긴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strictly convex일 때 함수가 이 점이 collapse 하려면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에만 두 점이 많아 버리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아주 스페셜한 상황이 뭐냐? x1, x2가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사위 던지기 하든 동전 던지기를 하든 나오는 결과값이 항상 방금 학생처럼 하나뿐이 없어야 된다. 근데 나오는 값이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는 더 이상 랜덤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터미스틱하다는 얘기. 확률 변수로 표현하면, 아니 확률 분포로 표현하면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어느 특정 이벤트만 확률이 1이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그게 디터미스틱한 거죠. 그럴 때만 이퀄리티가 성립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퀄리티가 젠센 이퀄리티는 이 안에 있는 랜덤 배리어블이 디터미스틱할 때 만 성립한다. 자, 디터미니스틱하다라는 얘기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랜덤 배리어블이 더 이상 랜덤하지 않으니까 고정돼 있는 거죠. 고정돼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상수가 된다. 랜덤 배리어블이 그냥 어떤 이의 상수 C가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젠센슨 이퀄리티의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캐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젠센슨 이퀄리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mutual information이 항상 양수다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mutual information은 callback rivalry distance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callback rivalry distance가 양수다라는 것만 보여도 충분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mutual information, callback rivalry distance로 정의가 됐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디스턴스라는 놈의 개념은 항상 양수해야 되죠, 직관적으로. 음수가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디스턴스라고 과연 불러야 되나라는 딜레마가 생기죠. 근데 다행히도 컬러라이브로 디스턴스가 양수입니다. 근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외로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되는 젠센슨의 퀄트로. 자, 첫 번째 이제 그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로그라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뮤추얼 인포메이션이면 뭐 걸백 라이블러면 엔트로피면 항상 로그가 나왔죠. 그렇죠? 로그랑 친숙해져야 되는데 자, 로그가 어떤 모양이냐 보면 이런 모양이죠. 고등학교 때 봤듯이. 자, 요거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네? 위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컨케이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항상 컨벡스 다루고 있었는데 갑자기 컨케이브가 나오죠. 근데 no problem. 왜? 컨케이브에 마이너스를 취해버리면 컨벡스가 되니까. 자, 요거에 마이너스 취하면 이런 놈이죠. 마이너스 로그. 요거 당연히 컨케이브가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를 F라고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나왔던 젠센슨 이퀄리티에서. 그리고 이놈이 항상 양수라는 걸 보이고 싶은데 정의가 이렇죠. 이 로그가 나오는데 우리 마이너스 로그를 원하니까 이걸 마이너스 로그로 바꾸고 싶으면 분자분모 뒤집어 버리면 되죠. 왜냐하면 로그 x는 마이너스 로그 x분의 1이니까. 그렇죠? 자, 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겁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 없죠? 뒤집힌 겁니다. 자, 그럼 여기 F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아까 젠센슨 이퀄리티에 FX에 어떤 함수의 평균은 평균의 함수보다 크다라는 게 젠센슨 이퀄리티죠. 그러면 F가 밖으로 튀어나와. 그러니까 F하고 E를 바꾸는 순간 부등호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F가 밖으로 튀어나가고 이게 2죠. 이렇게 되는데 아주 공교롭게 PX, PX 분자분모로 서로 만났네요. 이렇게 캔슬되고요. QX만 남죠. 근데 QX가 뭐냐면 확률분포죠.
확률 분포 다 더해버리면 뭐 되죠? 1이 돼버리죠. 이거 1입니다. 네, 앞에 로그가 있네요. 공교롭게. 로그 1은 얼마죠? 네? 0이 돼버리죠. 자, 무슨 얘기냐면 뭐 자연스럽게 부등호는 딱 여기 한 번 등장했는데 나머지는 다 이퀄리티고 자연스럽게 컬백 라이블러는 항상 0보다 크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another important inequality입니다. 정보론에서. 그렇죠? 이것도 부등식이죠? 0보다 크다라는 것도.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부등식보다 등식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놈의 등호가. 등호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아까 다 논의를 다 했습니다, 이미. 요놈이 부등호가 딱 한 번만 등장하는데 부등식이 여기죠. 여기에 등식으로 되려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젠슨스 이퀄리티에서 랜덤 배리어블에 해당하는 부분 이놈이죠. 이놈이 디터미식해져야 된다. 자, 여기서 사실은 중간 단계가 약간 생략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당연한 얘긴데 사실 이게 대학원 과목이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갈 텐데 이제 좀 확률론을 오랜만에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젠센슨 이퀄리티를 뭐 어비어스하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그 랜덤 확률이론에서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어떤 랜덤 배리어블 X가 있으면 그거를 어떤 디터미스틱한 함수 여기서는 G라고 합시다. F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G라는 함수로 변화를 시켜도 그 함수의 결과값은 독립 변수가 랜덤 배리어블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도 무조건 랜덤 배리어블이 된다 라는 건 확률 이론에서 이미 잘 뭔가 이스태블리시가 돼 있는 어떤 성질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X라는 놈은 임의의 랜덤 배리어블 여기서. 근데 임의의 랜덤 배리어블이니까 X여도 좋고 Y여도 좋고 상관없죠? 그렇죠? 자, X들을 다 Y로 바꾸자는 얘기죠. Y로 바꾸고 근데 그냥 Y로만 봐도 되지만 Y가 X의 어떤 종속 변수인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놈이 랜덤 배리어블인데 그냥 원래부터 랜덤 배리어블이 아닌 어디 또 다른 랜덤 배리어블의 종속적인 랜덤 배리어블 방금 전에 설명한 그러니까 종속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함수란 얘기죠. Y를 GX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쉽게 확장이 되는 부분은 뭐냐? 빈 페이지를 쓰면은 방금 젠센슨의 퀄티를 X 대신에 Y로 바꿔치기 하고 그렇죠? FE 순서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Y를 또 다른 X라는 랜덤 배리어블의 함수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바꿔치기 해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여기서 G는 임의 함수여도 됩니다. 컴백 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여기서 expectation을 취하는 놈들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확률 이론에서 잘 나와 있는 어떤 랜덤 배리어블의 함수에 대한 평균값은 약간 취한 접근과 관련되는 형태로 해서 원래 확률 변수 px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도 된다라는 게 확률 이론에서 잘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확률책을 한번 뒤져보도록.
언제지? 그래서 expectation은 그냥 x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도 된다. 그래서 재선 이니커티가 뭐 사실 확률 이론의 기본을 아는 사람이면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혹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처음에 한 번만 딱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임의의 함수 gx로 대체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면 아까 식에서 gx가 뭐냐면 바로 이놈이란. 이것도 gx를 볼 수 있죠.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px분의 qx도 x의 함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p도 분포니까 디터미닉한 함수고 q도 분포니까 디터미닉한 함수죠. 국어의 분수식도 당연히 디터미닉한 함수죠. 그렇죠? 그러면 x 대신에 gx를 쳐. 적용하거나 동일하다라는 얘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젠센슨 이퀄티에서 아까 뭐라 그랬냐면 랜덤 배리어블이 디터미스틱해져야만 이퀄티가 성립한다 그랬죠. 그러면 x가 디터미스틱해지면 y도 디터미스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g라는 함수는 디터미스틱한 함수니까. 그래서 이 gx, 이놈이죠. 이놈. px분의 qx는 디터미스틱해져야 된다.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면 그러면 디터미스틱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컨스턴트가 된다는 거죠. C라는 얘기.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C는 무조건 1이 돼야 됩니다. 왜 1이 돼야 될까요? 쌤? 제인이 형? 네, 제인이 형. 네? 크게.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뭐 방향은 맞는데. 오케이. 만약에 1이 아니면은 그 전체를 합했을 때 총합이 둘 다 1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px를 오른쪽으로 옮겨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양변 서메이션을 취해버리면 양변이 다 1이 돼야 되는데 C가 1이 아니면 모순이 생겨버리죠. 왜냐하면 C가 1이 아니면 1이 아닌 놈이 1과 같아져 버리니까 당장 모순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모순법에 의해서 당연히 C는 1이 돼야 된다. C가 1이라는 얘기는 분수식이 1이니까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등장하죠. 무슨 사실이냐. 이퀄리티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이론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랬는데 정보이론에 거의 아까 부등식이 전부라 그랬고 그중에 한 20, 30%는 이퀄리티 상황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가 0이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 유일한 상황이냐? 자, 이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은 우리가 뭘 보였냐면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필요 조건을 보인 건데 충분 조건도 여러분들 쉽게 보일 수 있겠죠? 충분 조건은 더 쉽습니다. 사실 식으로 보면 지금 다 obvious 한 거니까 필요 충분 조건. 근데 PQ가 같다. 어떤 PQ를 하나의 벡터로 볼 수 있다 그랬는데 두 개의 벡터가 같다라는 얘기는 두 개의 벡터의 거리가 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의 거리는 제로야 되니까. 그래서 디스턴스의 성질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자신의 거리는 제로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질은 만족을 한다라는 게 뭐 이게 만족을 안 하면 사실 이거 쓸모없는 디스턴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왜 이퀄리티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예시에서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뭐 자연스럽게 양수라는 게 나와버리죠. 왜?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컬백 라이블러로 정의가 됐으니까 컬백 라이블러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뮤추얼 인포메이션도 무조건 양수다. 자, 근데 이제 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저도 이러면서는 잔뜩 수식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은 수식이라는 홍수에 빠져들지 말고 좀 약간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그 수식들이 의미하는가 뭐
과가 뭔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양수라는 얘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메시지 전달자하고 메시지 수신자가 있는데 전달자하고 수신자 사이에 전달할 수 있는 정보량 항상 양수. 직관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직관과 물리적인 현상과 다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엔트로피는 어퍼 바운드가 있다.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에. 왜냐하면 모든 엔트로피는 그 랜덤 베리어블이 가질 수 있는 그 리얼라이제이션의 가짓수,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실행했을 때 나오는 어떤 값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그랬죠. 그거의 로그 값보다는 넘어설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어퍼 바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최대치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되게 어려워 보일 것 같은데 컬백 레귤러가 0보다 크다는 것만 알면은 그 성질만이 아주 쉽게 증명해. 어떻게? 아마 여기서는 약간 좀 뭔가 미리 답을 알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답을 알고 가는 부분이냐면 지금 요 랜덤 베리어블 P라고 하면 뭐하고 이놈과 뭐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아직 모르죠.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는 약간은 해안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나중에 답을 알고 보면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넣잖아.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가 뭐 이런 겁니다. 주사위가 예를 들면 사기꾼들이 쓰는 그 로디드 다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떤 특정 숫자가 잘 나오게 만드는 그런 주사위 디스트리뷰션은 P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정말 완벽하게 잘 만든 주사위 디스트리뷰션을 U라고 그러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뭐 리얼리티가 6이면 6분의 1이 나오죠. 100개의 리얼라이제이션 쓰면 n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 컬백 라이블러는 뭐 디스트리뷰션 이 두 개가 Q 대신에 U를 썼지만 모든 상관없이 항상 양수라는 건 우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겁니다. 이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도 P, 저기도 P니까 아 이거 엔트로피가 되겠구나. 근데 위치가 뒤집혀 있으니까 마이너스 엔트로피겠구나. 그런 게 금방 나오죠. 그럼 요놈은 뭐냐? n분의 1이 분모에 있으니까 그거의 역수는 다시 n이고 상수니까 로그 n은 뭐 아무리 평균치해봐야 그냥 상수 그 자체죠. 로그 n이 되고 자 n은 카디널리티죠. 그러면 이 엔트로피를 좌변으로 옮겨버리면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엔트로피의 어퍼 바운드는 모든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의 어퍼 바운드는 로그 카디널리티라는 성질로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많지만 오늘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요? 질문? 없나요? 나온 거 없네. 어쨌든 잘. 예. 자, 모두 수고했습니다.